그럼 이제 앉을까? 일로 와. 나왔구만. 나왔구만. 주먹밥은 잘 먹나? 주먹밥 애들 좋아하는데. 그렇지. 엄청 그나마 좋아하네. 그나마 여기 혀를 더 굴릴 수 있게끔 하려고 주먹밥을 해서 일부러 그리고 거기다가 치즈를 또 더 얹어줘요, 칼로리 때문에. 유건아, 주먹밥도 한번 스스로 먹어보자. 뭔 유건?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진짜 속상해. 이때는 잘 먹이는 게 참 엄마의 또 책임 같거든. 유건아, 주먹밥도 한번 스스로 먹어보자. 봐봐, 엄마도 떴잖아. 그래, 그래. 오, 들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야. 냠냠냠냠. 어머, 양옆에 있나 보다, 볼. 아이고. 다람쥐처럼. 이거는 해봐. 입에 있구나. 아이고. 아유, 애기도 괴롭겠다. 엄마, 과자도 해줘요. 과자도 해줘, 과자도 해줄게. 유건아, 이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좀 씹어. 좀 씹고 넘겨. 삼키지 않고 또 계속 눕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하면은 같이 이제 자작할 수 있게끔 그 효과로. 냠냠. 아이고. 이제 또 밥이 모아지고 있어. 조금 더 움직여줘. 어머. 어우, 삼키느라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떡하냐. 아유. 우리 둘째. 아니 어르신 늦겠다. 아우, 아침마다. 아직도 머금고 있어. 그대로야 지금. 그대로야. 아우. 아휴, 진짜. 한 끼만 이래도 스트레스인데. 그냥 먹는 거 자체는 태어났을 때, 아니 뱃속에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예민하고. 안 자랐어요, 아이가. 아이가 안 자랐어요? 네, 40주 5일을, 그러니까 40주가 넘어갔던 상황이었는데 2.7에 태어났거든요. 남자아이인데. 네. 어머, 어떡해. 큰일이네요. 네. 큰일입니다. 뭐 먹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기본인데. 아이가 좀 한 그릇 늦게 깨우친다. 조금 미룰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안 먹는다. 그럼 이게 부모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애들을 이제 챙겨 먹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먹긴 먹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일단 입에서부터 구강에서부터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로 들어가야 위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다 흡수가 되잖아요, 영양분이. 네. 위로 내려가질 않잖아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혹시 삼키는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미리 뭐 자료도 받았어요. 근데 네. 뭐 다 검사까지 했는데 제가 검사 결과 다 봤거든요. 네. 사진도 다 보고.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얘가 배고프다고 해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해요? 네. 그럴 때 주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아니 근데 배고프면 잠을 못 자는데 뭐 우유를 줘야 하는, 분유를 그러니까. 줘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유 가지고 연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로 채우시는 거죠? 네.
물은 잘 삼켜요? 네, 물은 좋아요. 목 마를 때 아주 애들이 꿀꺽꿀꺽 삼키거든요. 그렇게 네. 삼켜요? 네. 와.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건 다 잘 먹는다는 얘기죠? 오렌지 주스는 안 먹어요. 까다롭다. 이거 참. 그러면 고형 음식은 어떤 것도 안 돼요? 네. 그래도 자작을 도와줄 수 있는 조건에서는 사과, 배. 아 그럼 삼키는 건 아니네요. 사과, 배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작을 도와주는 기등적인 요소인 거지. 즙이라도 내려가라고. 그러면 삼키는 건 결국 애체류 못하는 거네요. 못하네. 네. 물하고 네. 우유밖에 없네요. 네. 네.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맛을 느끼는 미각의 과민화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또 일부는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입에 넣죠. 그리고 얘는 사과 배를 그나마 그래도 구강 안에서 저작 활동을 씹는 걸 한다는 거는 아삭아삭한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돈가스 이런 것도 물론 삼키진 않지만 바삭바삭한 거 튀김 이런 거는 아마 입안에서 씹기는 할 것 같아요. 아삭아삭한 거는. 과자도 아삭아삭한 과자는 씹기는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씹긴 씹는데 씹은 것이 국물만 넘어가지 국물만 나머지는 구강에서부터 머물러 있지 식도로 넘어가서 식도에서부터 위까지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넘기는 것 자체의 문제는 없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기능에서는 다 할 줄 아는데 얘는 왜 못 삼키냐 하는 거예요. 삼키는 기능을 할 줄 아는 아이잖아요. 지금 너무 우려가 돼요, 어머니. 너무너무. 네. 여기서 기다리자. 왜? 여기 어디 오신 거야, 지금 여기? 유건아, 방으로 들어갈까요? 유건아, 우리 여기 의자에 앉아볼까? 여기, 유건이가 올라가보자. 아이고. 누워가면 좀. 마스크. 벗겨셔야 됩니다. 엄마! 엄마 손잡고.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선생님 보는 거예요. 엄마, 여기가 음식물이 끼어 있어요. 여기가 음식물이 끼어 있어요. 그렇지, 끼어 있지. 끼어 있을 수가 없지. 있어요. 다음에 또 왔네요. 다음에 또 왔네요. 알겠어. 오늘은 음식은 하지 말고 얼마 좋다. 이따 왔네요. 이따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무서워요. 이따 왔네요. 이따 왔네요. 무서워요. 안 할게. 안 할게. 안 하죠. 안 하죠. 입속이 예민한가 봐. 아우 세상에. 지금 상태가 밥을 오래 물고 있는 습관이 계속 되면은 다른데 치아들도 다 사가요. 아이고. 두 가지 세상에. 원인이거든요. 보통은 옆에가 잘 안 닦인다. 밥을 오래 물고 있는다. 두 가지가 이렇게 옆에가 사가 버린 원인이거든요. 이렇게 먹는 거 하나로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야, 우리 집에 요리사 선생님이 왔대. 이렇게 잘라보자, 작게. 우리 진짜 어머니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 샐러드 요리 같이 할래? 좋지. 짜우면 먹자. 자르면 먹자. 이거. 어머. 소세지부터. 둘째는 야무지게 그냥. 잘라, 조금씩. 여기다가 담아봐. 저 먹자, 먹자. 이거 좋아하는 거 여기다 담는 그래. 거야. 먹는다. 음식을 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음식 자체는 또 주면은 해서 잘 받아 먹어요. 근데 삼키느냐가 또 문제네. 하나는 유건이가 먹을게요. 하나는 유건이가 드세요. 여기다 담아주세요. 씹어. 또 여기 요리사 엄마 조금 신났어. 그래도 여기다 담아요. 집어 먹으니까. 담아요. 얌얌꼬꼬를 안 해가지고 입안에 또 다란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씹고 있잖아. 귤도 봐보자. 귤도 까보자. 유건이도 한번 들어가 볼래, 귤? 문유가.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야, 유건아. 장난이었다가 유건이가 이거 참여를 안 하면 엄마는 너무 슬퍼. 아니, 아이들 소세지 엄청 좋아하고 귤도 좋아하는데. 귤도 막 먹는데. 엄청 좋아하죠. 아이고, 세상에. 봐봐, 좋아하는 지금 소세지도 삼켰어, 안 삼켰어? 저러면 속상해, 엄마는 진짜. 우리 귤은 한번 씻고 한번 연습해볼까? 네, 여기.
삼키는 것도 알려줘야 되나? 끝까지 먹는 거야. 껍질까지. 불은 삼키기 편한데. 아. 봐봐. 땡. 과즙만 쏙 빼먹어. 이거를 제대로 씹질 못해서 그래. 아유. 아이고 속상해. 아유 우리 어머니 너무 속상해 하시네요 진짜. 네. 아니 근데 금쪽기가 정말 씻기만 하고 안 삼키네요 조금도. 그렇지.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해보세요. 침을 한번 꿀꺽 삼켜보세요. 음식물이 넘어갈 때는요. 잠깐 숨을 참아요. 음식물이 넘어갈 때는. 그랬네. 네, 그렇죠. 네. 몰랐네. 그리고 삼킬 때. 감상 없이 생각을 네. 삼켰는데. 숨을 같이 쉬면서 그러네. 삼키면 살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네. 살에. 이게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도와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는 식도가 있는데 매우 근접해 있거든요. 이게 음식이 넘어갈 때는 숨을 쉬는 기도가 딱 닫히고 숨을 쉴 때는 음식이 내려가는 게 딱 닫혀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본능이에요. 그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이 아이가 사례가 걸렸거나 되게 한번 무서웠던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너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덜 생각을 다 해보는 거야. 덜 가능성에 대해서. 자,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을 또 해봐야 되냐면 얘는 삼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엄마가 먹으라고 하니까 계속 먹잖아. 계속 입에 넣어서 다람쥐처럼 입안에 가득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같은 성인도 잘 못 삼켜요. 안 되죠. 멋있게. 맞아. 여러분도 야자, 맞아. 양이 많으면 못 삼켜요. 왜냐하면 삼킬 때는 혀를 많이 사용해요. 삼키는 과정에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혀가 위로 올라가죠. 위를 딱 닿지 위에. 혀를 밑으로 내리니까 이게 안 넘어가. 이게 아무리 여기 구멍이 뚫려도 진짜 신기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네. 야, 40몇 년을 그냥 모르고 삼켰는데. 근데 이걸 그냥 어떻게 삼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결이 편안하게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아이가 손가락 빨아요? 네, 손가락 빨아요. 손가락 애들 쪽쪽 빨면서 이제 침이 고이면 꼴깍꼴깍 삼키거든요, 해요? 잘 때 조금 하고 장난감을 물거나 그럴 때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딴 짓을 하다가 무의식적일 때는 정말 인간이 그냥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럴 땐 되지만 자기가 생각을 해서 삼키려고 하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쫙 연결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습득이 한번 되면 죽을 때까지 신기하네. 그 습득된 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더기를 하기 전에 자기 침부터 꿀꺽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 침부터, 자기 거부터 침을 이렇게 입에 모아서 처음 알았네. 꿀꺽. 그것부터 연습시켜야 돼요. 그리고 얘가 원래 우유는 잘 넘기잖아요. 우유를 삼킬 때 옆에서 꿀꺽 이걸 계속 해줘야 돼. 이게 이 느낌이라는 거 알아야 다음번에 엄마가 꿀꺽할 때 약간의 되직한 것도 삼키는 거를 우유를 삼키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럴 가능성이 커요. 아이고. 맞아, 저거 너무 좋아해. 이거는 근데 우리 오늘 발톱은 또 잘라야 돼. 내일 어린이집 가려면. 그렇죠. 이거 주말에 잘라야지 혹시나 이렇게 서로서로 다칠 수 있으니까. 손톱만. 귀여워. 손톱 한 번만 좀 자를게. 어머. 어머. 엄마. 와. 잠깐만. 오늘 목요일이야? 오늘은 목요일이야. 6월 몇일이야? 6월 16일이야? 안 돼. 발톱도 잘라야 돼. 안 돼. 발톱도 잘라야 돼. 발톱을 싫어하네. 아니야. 이거나 아니야, 아니야. 어구. 안 돼, 안 돼. 달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 매번 저래요. 발톱 깎을 때마다. 손톱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달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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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잠깐만. 아니 아니 발톱 한 번만 자르자. 달래요. 이건 다 잘랐어. 무서워요. 달 거예요. 무서워요.
아우 이거 다친다. 아, 저러다 막 옆에 살이라도 잘 너무 불안해 보여 진짜. 그나마 몸으로 다 잡아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거의 다. 안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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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안 돼. 다 했어 다 했어. 엄마. 지친다 지쳐 엄마. 미안해. 다 했어 다 했어. 잘했어.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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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후. 목사님 아니 애들이요 손톱 발톱 깎을 때 처음에 좀 무서워해요. 자기 몸에서 뭐가 깎여 나가는 게 애들한테 좀 무섭죠. 예. 그러면 이제 얘는 왜 이걸 이렇게까지 무서워할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그래요.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 그러면 이제 뭔가 닿거나 뭐 이러면 그게 싫어서 하지 말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촉각이 예민한 문제만 있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손톱이나 발톱이나 비슷하죠. 그게 닿아서 깎여 나가는 느낌을 다루어내는 거는 손톱이나 발톱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자, 근데 또 의문이 있어요. 보통 손톱을 성공적으로 깎으면 발톱도 성공적으로 깎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걸로 넘어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빠, 우리 이제 가자. 엄마, 3분 되면 가자요. 아유, 아빠 오셨구나. 3분 있다 갈 거예요? 몇 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머님 표정은 또 왜 이렇게 또 긴장하셨어. 어디 좀 또 아이가 싫어하는 데 가나 본데. 유건이가 일로 와. 아빠 오른손. 엄마 지금 안 갈래요. 그러면 아빠랑 10초만 있다 갈까? 네. 열만 해. 그럼 유건이가. 병원 가나? 9, 8. 간쇼. 아이고. 열만 세고 가자. 유건이가 열 세봐. 유건아 엄마랑 지우랑 먼저 들어가 있을 거야. 기가 막히게 안다 애들은. 병원이지 뭐. 아. 아이고. 아. 그래. 아니. 아. 일단 들어가 유건아. 엄마. 아. 아이고. 아. 그래. 아니. 이상하네요. 미용실. 안녕하세요. 번개 파워 보여줄까? 엄마 머리 자르기 싫어요. 아. 안고 계시려고. 아빠는 안고 계시려고 거꾸로 입으시. 유건아 앉아만 있자. 어떡하냐. 아니야. 죄송해. 막 여기 선생님한테도 그러네. 미안하고. 빨리 앉아.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유건아, 따뜻하게 가자. 머리 잡아. 아이고. 아니, 지금 저럴 일이냐고.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게. 아니, 무슨. 왜. 저렇게 잡으니까 애는 더 무섭고. 저거 이상한 무서워. 나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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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건아 좀만. 이상해요. 야. 무섭대 무섭대. 아유. 아이고. 아니야, 야 금방 하면 끝나. 유건아 금방 하자. 금방 하면 끝나. 끝나.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유건이가 다쳐. 안물 좀만 좀만 더. 미용실은 자주 안 오게끔 최대한 짧게. 무서워요. 어, 곤란이 오겠어요 진짜. 이따가. 우리 아버지 땀 흘리는 거 봐. 이따가 무서워. 이따가. 됐어. 집에 가자. 엄마. 다 했어. 집에 가. 집에 가자. 네. 머리 안 깎으면 안 될까 지금 너무 마음 아팠어.
아버님은 네. 가셔서 정말 네. 진땀 다 빼셨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화면 보시니까? 처음에 이제 좀 더 어렸을 때는 저희가 가서 영상 보여주곤 하면은 얌전히 앉아서 보다가 이제 싫다고 그랬었는데 네. 전 이제는 그렇게 움직이고 싫어하는 게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미용실에 갔을 때 아이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아니 물어보니까 귀 잘릴 것 같다고 무섭다더라고요. 귀가 잘릴 것 같아.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가위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귀가 잘려나갈까 봐 살점이 잘려나갈까 봐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공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아까 화장실 가는 시간에 내가 유건이를 복도에서 만났거든요. 금쪽이를요. 어머. 작가님 손잡고 잘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나 이제 낯선 사람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씩 걸어오더라고요. 유건이 안녕? 나는 오은영 박사님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슥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기실 앞에 이름표 보여줬어요. 오은영. 그랬더니 4번 방은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방 네가 찾아봐. 이따 만나자. 이러고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아 1번 방에 오은영 써있네. 아 저 사람이 오은영인가 보다. 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잘 못 받아들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고 저항이 심하고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면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난리 생나리를 치고 그리고 얘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붙잡혀서 제압당하고 끝나. 그러니까 얘가 기억하는 거는 중간 과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웠던, 제압당했던 그 순간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단번에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아니까 더 두려워. 맞아. 그래서 아이가 이 과정을 보게 하고 알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습득이 안 돼요. 특히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기 이제 왜 그 눈썹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윙 하는 이런 거를 집에서 많이 하세요. 얘한테 쥐어주고 엄마 하라고 그러고 엄마 팔도 이렇게 윙하고 엄마 다리도 하고 지 팔도 이렇게 해보고 또한 손톱 발톱 깎는 걸 다 보여주셔야 돼요. 네, 엄마 것 보여주고 아빠도 보여주고 동생도 보여주고 동생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가 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어쨌든 몇 번은 아, 괜찮네. 이걸 얘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제압된 상태에서 경험하고 가는 거니까 결국 그 과정은 얘는 공포예요. 그렇지만 얘는 그 과정을 좀 알면 덜하는 아이예요. 그게 제일 안심이 될 거예요. 고기 환장하고 먹을 텐데 얘는. 아니, 냄새 정말 좋을 텐데. 이거 한 번만 씹어봐. 이것만. 아. 쟤는 넣는 것까진 돼. 아유. 유건아, 아이고. 유건아, 조금 움직여봐. 유건아, 아, 해볼래? 아이고야. 유건아, 씹어볼래? 아직도 아이고. 있어. 씹고는 있는데, 삼키질 못해. 삼키지 못해. 네. 그럼 유건아, 한번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씹어볼까? 그럼 유건아 한번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씹어볼까? 우선 그거 한번 뱉어봐. 밥 안 씹었어. 의외로 상추랑 해서 잘 먹을 수도 있잖아. 우선 기대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라도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거다. 진짜 도전하는 거다. 여기. 너무 안 크나? 뭐 아니 그래도 한번 해보게. 근데 요 때는 이거는 다 한대. 아유야야야야. 안 해. 안 해. 안. 크기도 크네요. 소화 못해. 안 해. 안 해. 안. 아유. 아예 쉽지 않네. 이거는 움직여가지고 그냥 먹을 것만 있잖아. 조금만 더 씹어봐. 안 되면 물로 꿀꺽꿀꺽 해서라도 한번 삼켜봐. 아유. 물로 꿀꺽꿀꺽 해서라도 한번 삼켜봐. 삼켜봐. 그대로다. 그냥 유건아, 뱉어. 뱉어. 뱉어도 돼. 엄마 뭐라 안 해. 뱉어. 그냥 이거 먹여.
어? 근데 이거 먹여. 뭐 그거 태블릿이랑 해서 보여줘. 결국 포기하고. 샌드위치. 아 빵은 녹잖아. 네. 아유. 이건 성취한 게 아니라 녹아서 넘어간다 봐야구나. 입안에 모금포 있으면서 그냥 죽처럼 편하게 편하게 해서 그냥 스며드는 거지. 야 고깃집에 와서 이거 먹으니 속상하다. 야 매일이 전쟁이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것도 수월하진 않았어요. 어머. 아이가 그거를 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안 맞춰지니까 거부를 하니까 엎드려퍼쳐라고 해야 하나요? 어머머. 아이가 누워있고 제가 거기를 대가지고 아우, 그래야 고생해. 먹으니까? 네, 그렇게 물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너무 고생했다. 이런 거 잘 안 됐구나. 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 빠는 거와 입안에 가득 담긴 모유를 꿀꺽 삼키는 거. 이게 굉장히 본능이기 때문에 바로 돼요. 바로. 그러니까 애가 누워서 젖꼭지가 들어오나 안고 젖꼭지가 들어오나 같은 젖꼭지인데 그러면 엉거주춤했을 때는 안 뱉어요? 더 불편할 텐데. 이렇게 해도 안 빠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선 찾았던 방법이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엄마 이렇게 딱 안았을 때 뭔가 이렇게 안 빨 때 그걸 얼마나 좀 계속 또 빨아보게 하고 노력을 하셨어요? 좀 끝까지 먹도록.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엄마가 혹시 잘 안 될 때 그 방법을 또 써보고 또 써보고 또 써봐서 제대로 된 방법을 익숙하게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자꾸 new method를 자꾸 시도하나? 아... 엄마한테 좀 그런 특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제가 주먹밥 양은 그 이만큼을 양을 되게 조그맣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한 개, 두 개가 해서 이렇게 모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두 시간 걸리잖아요. 지금 시간을 줄이는 건 나중 문제예요, 어머니. 그건 집어치우세요. 두 시간 걸려요. 두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고 아예 하게 해서 아주 잘게 한 다음에 이거를 꿀꺽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익숙해서 성공적 경험을 하기 전에 매번 새로운 이질적인 새로운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나 긴장하고 경계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고기를 조금 먹으니까 그다음 상추에 싸서 주시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도움을 주셔야지 의도는 좋으나 그 방법이 아이한테 언제나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쭈쭈밥 먹기 싫어요. 누가는 안 먹을 거야? 근데 쭈쭈밥 애들 환장하는데. 초코 아이스크림이. 아, 환장하죠. 엄마가 차라리 안 주죠. 너무 환장해서. 여기 있습니다. 유건아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안 먹으래. 아이고 맛있어. 유건이 배도 좋아하지? 응? 어? 배 좋아해 안 좋아해? 이거 뭘로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배 먹어볼 거야? 네. 배 좋아하잖아 금쪽이. 그럼 한번 해보자. 약속했으니까. 호 해도 되고 근데 쭈쭈밥 해야 돼. 아 놀랬어. 입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한 번. 잘 맞춰봐. 한 번. 잘 맞춰봐. 아니 유건아 10번만. 이제 10번만 하고 유건이 좋아. 쿨을 맞춰줄게. 늘 숙제처럼 뭔가 무슨 공부처럼 이게. 봐봐. 호. 대충? 응. 호. 해봐. 한 번 더. 아하. 무섭다. 어? 무섭다. 유건. 아이고. 야, 저거를 저렇게 할 야. 정도로. 그럼 끓여봐 줄게. 다음에 조금 더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자기 원하는 거. 줬으니까.
해봤으니까. 이거나 그거도 앙 하는데 양 앙 못하니까 그냥 편하게 먹어. 깨물어 먹지 않는다. 근데 쭈쭈바는 안 되고 또 막대 아이스크림은 네. 되고. 네. 근데 또 같은 의미일까요? 이렇게 그. 그죠. 약간 비닐이 싫은 거겠죠. 느낌이. 네네. 차가우면서 비닐이 동시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자극이고 이걸 두 가지를 또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게 얘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저항감이 많은 아이고 들어오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 그러면 음식물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이것저것을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을 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확장을 시키거나 새로운 자극을 자꾸 주는 것이 얘한테는 실패 경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네. 음식을 섞지 말고 네.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먹는 것도 얘가 치즈를 먹잖아요. 치즈를 편안하게 먹으면 오늘도 치즈, 내일도 치즈, 모레도 치즈. 이렇게 해서 그냥 입에 들어와서 편안한 거를 또 먹으면 조금 낫고 그다음에 조금 앙냥냥 했다가 요만한 건더기라도 삼켜보게 되고 이렇게 가야지 오늘은 치즈 좀 먹었어. 오늘 치즈는 됐고 내일은 또 새로운 걸 주고 하는 거를 얘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안녕 왔어. 처음 봐봐요. 오랜만이고.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직장 동료. 저런 시간도 어머니 필요해요 진짜. 그럼요 진짜 필요해. 지금은 지금도 잘 안 먹어? 똑같아. 어떻게 먹여 그러면 언니? 밥을 맨날 어떻게 해? 대체 식품 계속 찾고 있어. 입에 뭐 굽고 있는 거를. 삼킬 수 있게끔 넘어갔게끔 하는 거를 요즘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데일리 검사라고 소아정신과에 의뢰를 해보래. 소아정신과에 의뢰를 해보래. 사회성, 언어, 대근육, 소근육, 인지 다 평범한 그 걸지 쪽으로 왔어. 거기서도 말해. 더 해줄 게 없다고. 나는 천재인 줄 알았어. 글씨 읽고 자폐 중에 그래도 되게 애매하게 있는 경계선이거나 아니면 진짜 아스퍼거라 해가지고 진짜 인지가 너무 좋은 거지. 아이고. 이게 씹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하면은 저는 또 이유를 또 어디서 찾아야 하죠? 이게 진짜 난해해. 진짜 난해해. 진짜 보면 좋아질 거야 언니. 좋아지는데 잘 됐으면 이게... 좋겠다 언니. 아이고. 아이가 자폐적 양상이 있는지가 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감각이 그럴 수 있죠. 네. 네. 유건이 같은 경우는 언어 말이 트이기 전에 숫자를 먼저 좋아하고 그다음에 한글을 먼저 깨우치고 주변 어른들은 아 똑똑하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고루 발달이 되는 부분이 아닌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발달센터를 다니면서 전문가한테도 도움도 많이 받고 많이 밖으로도 돌기도 하고 경험도 많이 시켜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쪽이가 평소에 좀 얼굴에 표정이 좀 많지 않다라고 느끼세요? 아이가요? 네, 네 금쪽이가.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요, 요즘은 그렇게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 표정은 많아요. 네, 표정은 많구나. 근데 저는 그냥 표정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금쪽에는 그 얼굴, 그 표정. 근데 조금 표정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얘가 네. 대화를 주고받지 않고요. 자기가 궁금한 거. 자기가 싫다는 표현,
자기가 필요한 말만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네. 핑퐁이 네. 자연스럽게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상호작용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상호작용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환경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과도 상호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안 듣던 소리, 뭐 계절의 변화, 심지어 사람은 아니지만 음식물이 새로운 게 입에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닿는 거 이런 게 다 나라는 사람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버릴 걸 버려야 내가 이걸 다루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양상이 있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키카에 가셨네요. 네. 너무 좋아하잖아. 아이들 엄마 제일 좋아하죠. 우리 이거 한번 타볼래? 이거 한번 타보자. 해볼래? 쏭! 주건이 할 수 있겠어? 이것도 놀랬구나. 낯설구나, 이것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처음엔 아예 타지도 못했었어. 유건아, 이제 이거 탈 수 있어? 어? 이제 그만 탈래요. 그만 탈래요. 그만 탄다고? 한 번 더 타보자. 아니야. 조금만 더 타보자. 이제 그만 탈래요. 그만 타고 싶어? 아니 계속 탄다 그러거든. 좀 긴장한 느낌이 있긴. 아. 우리 여기도 한번 도전해 보자. 여기도 한번 도전해 보자. 여기도 할 수 있어? 이건 좀 무섭겠다.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가 볼래? 봐봐. 실인가 보다. 여기 봐보자. 엄마랑 같이. 봐봐, 여기. 아, 무서워. 어? 한 번. 내가 갈래. 어? 내가 갈래. 아이고. 한 번만. 내가 갈래. 한 번만. 한 번만 도전해보자. 어? 나갈래요. 봐봐. 야, 유건아, 봐봐. 모든 거를 다 도전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아이고. 어머, 아, 야, 용기 냈다. 여기 한번 들어가봐. 어머, 아, 야, 용기 냈다. 어때? 괜찮아? 무서워. 아이고. 아유. 근데 또 맞았어. 아유. 다시는 또. 어머, 주저. 무서운 거 봐. 무서워. 끝났네. 한 번 더 할까? 어머, 아니야. 어머니. 생각하면 멈춰봅시다. 아이고. 근데 우리 영상에서 보면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금쪽이한테.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아이가 싫다고 했는데 그걸 그냥 아니야? 그럼 왜 물어보셔? 뭐 타볼래? 그럼 뭐하러 물어봐? 아이 싫다고 그러는데. 맞아. 엄마 계획대로 할 건데. 이제 그다음에 그 볼 떨어지죠. 나도 싫겠어요. 나도 싫어, 그거는. 어떻게 어디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게 싫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들어가 보라니까 믿고 들어갔어. 아유. 근데 막 낭탕 퉁탕 막 공이 떨어져. 그럼 어떨까? 엄청 공포죠. 주저앉더라고요. 완전히 엉덩망을 찌고 찌어서 주저앉는데 엄마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해볼까? 이래요. 그럼 애한테 많은 경험을 시키고 도전을 시켜보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은데 얘한테 도움이 안 돼요라고 난 얘기해요. 얘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얘는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본인이 편안하게 경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해줄 시간이 앞으로 많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것저것 얘한테 많이 경험시키고 시켜서 도전시켜볼래요 하면 계속 어려울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계속 지나치게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갈 거고 약간 무력할 것 같아요. 내가 싫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얘가 먹을래? 그러면 내 입에 넣는 것도 난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봐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씹어서 먹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꾸역꾸역 입에 넣고 결국은 뱉을 거니까. 출발. 유관아 재밌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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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잘 탔네. 안녕해, 아이고. 안녕. 아이고. 어떠세요? 지금 보고 나시니까. 예. 제가 아이 감정을 안 하는 것보다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맞아요. 우리 제일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 앞으로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두 분 중에 어릴 때 좀 약간 유사한 면이 있었다. 두 분 중에 누구 비슷한 분 있으세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눈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나 그렇게 있으면은 이제 가서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낯선 환경을 가면 입이 닫아지고 그 애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섭다 무섭다 하잖아요. 아, 무섭다 했었어. 속마음에서 약간 그런 무서운 느낌? 그런 게 좀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언제쯤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진 거는 제가 거의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됐을 때. 좀 기다려보세요. 네. 네. 물론 아이가 상호작용이 좀 질과 양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고 그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비슷한 면이 있다 하니까 아빠 아들이잖아. 얼굴 쌍꺼풀 없는 것만 빼고 나도 굉장히 비슷한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장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진짜 듣고 싶은 금쪽의 속마음 보겠습니다. 빵야 빵야 빵야. 금쪽아 안녕. 아, 연습했던 표정이. 아, 표정이 표정이 처음 봤어요. 표정이 좋구나. 금쪽이는 싫은 거 있어? 밥. 냠냠국 더러워. 어머. 참. 아유. 무섭다고 이야기해봤어? 엄마 걱정 많아. 진짜 애써요 엄마. 엄마가 더워요. 유건아 얌얌콕콕만 대신 해줘. 하지 마. 뭔가 예쁜 거 뭔가? 금쪽이의 소원은 뭐야? 해주고 싶어. 아, 세상에. 엄마 고마워.
아버님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 애가 그렇게 속마음 이런 걸 보다 보니까요. 아 뭉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와이프도 이제 혼자서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들고 힘들겠구나. 그렇죠. 그럼요.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니 이제 보셨죠? 금쪽이의 속도를. 금쪽의 속마음 인터뷰를 보고 조금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네. 이제까지 긴 시간 우리 금쪽이를 쭉 봐왔는데요. 가장 표정이 좋고 가장 진짜. 말할 때 또 어투가 좀 자연스럽고 예. 너무 다행인 거는 그냥 본인의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의 감정, 또 엄마가 걱정이 많다라는 거 네. 말을 이해하고 그걸 표현하네요. 그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아, 네.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솔루션은요 과속주의 솔루션. 오, 네, 어머니. 과속주의 도전해보자, 용기를 가져보자, 막 이런 거 좀 뒤에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엄마는 매우 속도가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금쪽이는 속도가 좀 느린 아이예요. 게을러 느린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고 자기가 그 과정에서 괜찮네 이래야 받아들이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 얘가 아 이건 내가 해내네 이렇게 알 수 있게 이걸 느끼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안녕하세요. 악수. 뭐냐 악수 선생님이랑. 야! 야한 거야? 아이 의젓하네. 네. 물 좀 주세요. 네. 물 좀 주세요. 네. 응? 걱정 마. 물 시원하게 마시고. 자, 아빠 앉아보세요. 이제 꿀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꿀꺽, 꿀꺽, 꿀꺽. 아우, 꿀꺽. 해주세요. 이게 꿀꺽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하는데, 꿀꺽. 꿀꺽. 우와, 잘하는데, 꿀꺽. 꿀꺽. 그렇지 꿀꺽. 그렇지 꿀꺽. 꿀꺽. 어우 잘했다. 꿀꺽. 어머나 꿀꺽 소리가 나네. 우와 잘한다 우리 유건이. 한번 더 해볼까? 유건이 꿀꺽 잘하네. 소리가 나네. 꿀꺽. 또또또또. 꿀꺽 삼켰다. 꿀꺽. 쩡쩡쩡 짱짱짱 짱. 그렇지. 이렇게 소리 나게끔 꿀꺽 이게 꿀꺽이고 꿀꺽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내려가는 느낌하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침 갖고 안 해도 되겠네. 물은 잘하네.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가서 또 사과주스 갖고 하시고 응? 요거보다 조금이도 되직한 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계속 볼게요 저희가. 네 고맙습니다. 네 엄마가 유건이 꿀꺽 하는 거 연습해 줄 거야. 우리 꿀꺽 했던 거 기억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꿀꺽 하는 연습이야. 그냥 꿀꺽 한번 소리 내볼까? 꿀꺽, 꿀꺽. 엄마가 여기를 한번 마시면 유건이가 여기 엄마 목을 한 번만 만져봐. 그렇지. 엄마가 물 다시 떠올게. 물 또 할래. 그러면 유건이도 꿀. 어, 맞아. 그게 꿀꺽이야. 목에서 꿀꺽 하고 손이 났어, 안 났어? 맞아. 꿀꺽 해봤네. 이거는 배음료. 주죠? 응, 이게 주스. 오, 엄마. 꿀꺽. 아니, 조금 더 많이. 그래, 꿀꺽을 하지, 물처럼. 꿀꺽. 맛있어, 맛없어? 맛있죠. 그럼 한 번 더 꿀꺽 한번 해보자. 꿀꺽. 봐봐, 아까 무슨 소리 나요? 꿀꺽. 잘했어. 이게 꿀꺽 하는 거야. 많이 먹어? 맛있는 거 주라 했으니. 맛있는 거. 고기 구워. 여기 고깃집 보자. 여기 고깃집 보자.
응. 이거는 뭐야? 찬으로 준 거죠. 이거 웬만한 데는 안 줘. 이거는 고기가 아닌디? 먹어봐. 안 먹을란다. 먹어봐야 너도 싫은 거 해봐야 유건이가 싫을 때 어떤 마음인지도 좀 느껴보고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게. 너도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 오늘. 유건아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맛있게 드세요. 그래. 엄마 맛있게 줘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또 먹어볼래? 그냥 너가 해서 먹어볼래? 아 이건 너무 한 번인가? 그냥 먹을래? 먹어보니까 느낌이 어때? 유건이는 계속 이런 상태에서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유건이는 그거를 1시간 동안 했다고 2시간 동안 했다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해. 이렇게 한 것처럼 천천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다 먹이려고 하는 생각보다 기다려줘야 할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머리카락만 싹둑싹둑 이렇게 자르는 거야. 끝나! 아니야, 그렇게 하면 유건이가 다쳐! 일로 와서 봅시다. 자, 잠깐만 이렇게 돌려봅시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안전하게 싹둑싹둑. 그리고 무서우면 엄마가 손 잡아줄게. 아빠가 머리카락이 많이 길러야겠다. 머리카락 많이 보여주려고. 아빠 할아버지 머리 자를 때 하는 방법을 많이 보면 안 무서울 거야. 자, 금쪽이 미용실. 머리가 좀 많이 기르셨네요. 이제 다음에 또 놀. 싹둑싹둑싹둑. 손님은 머리 자르는 게 안 무서우신가 봐요. 안 무서워요. 진짜요? 네. 머리 말려드릴게요. 미용실 놀이 엄마랑 진짜 자주 하자. 네. 끝나 있는 여고야. 아빠가 있는 여고. 이게 수수께끼 통이야, 유건아. 만져봐가지고 어떤 물건인지 봐볼까? 일로 와보세요, 유건이. 아빠한테 와서 눈 가려보세요. 잠깐만. 안에다 놓고 하자, 유건아. 안에다 놓고. 이제 이거를 만져봐. 이제 손으로 만지는 거야. 쭉 만져보세요. 잠깐만. 꺼내보세요. 우와, 손으로 이렇게 봐. 수염으로 만들어줘. 아, 맛있다. 너무로 나와버렸네. 미역국? 응, 미역국. 오이구, 그게 꿀까? 오이구, 꿀까? 한번 해보자. 없어.